근본적인 인간은 좀 선천적으로 착하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인간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인간의 성숙도, 좀 따뜻한 맛, 이런 것들을 좀 갖추기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완하고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싶었다라는 게 있었고, 배움이었어요, 배움. 배움인데, 배움이라는 거는 돈 내고 학습을 할 수 있지만, 돈 내고 수업을 듣고 학습하는 것들은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진 않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할 거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결국 내 생각 자체가 확장이 되는 게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배움이 나한테 가장 큰 걸 줄 수 있을까? 독서를 통해서, 독서를 끝내고 마치는 게 아니라, 읽은 책을 완전히 내 걸로 소화를 하려면은, 책을 이해해야 되고, 책을 이해하는 거는 가장 좋은 게 서평을 써보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누군가한테 얘기도 해보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생활, 배움, 건강, 업무, 이렇게 있는데, 그 세부 내용에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막연하게, 나 건강하고 싶어. 라고 해서 건강해질 수 없는 거고, 아침에 기억했던, 기도하고 했던 것들을 삶에서 넣는지, 내가 생각하는 신앙적으로 타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은 내가 얼마나 있었지? 이런 것들을 회고하고, 기록하니까 그런 실행에서도 되게 좋은 아웃풋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것들을 저의 삶 속에 이제 녹이고 싶어요. 근데 아침에 매일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제 공동체에 제가 했던 고민들, 묵상 얘기를 공유를 해줘요. 그 공유를 하는 것도 결국은 나 혼자 알고 살면은 제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 오늘 이렇게 살고 싶어. 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침에 하고 회사를 딱 가는 순간 그런 것들이 현실이라는 벽에서 다 무너져요. 다나야, 일어나. 안 일어나죠. 8시 반까지 가요. 그러면 교회 이동하는 시간이 최소 20, 30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8시 반에 이제 극적으로 딱 일어나는데 저는 이미 짜증이 여기까지 안 했어요. 그러면 8시에 다섯 번 깨워서 아니면 8시 반에는 저는 얘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일어나! 이런 강압적인 모습.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저도 기분이 안 좋고, 아빠랑 교회 안 가, 엄마랑 같이, 엄마가 같이 가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뭐 자기 반성이 되더라고. 아, 토요일 날 그 전날, 지난주에 전날, 내일은 친절하게 깨우자. 내가 짜증나도 다나한테 친절하게 깨우고 기분 좋게 가자 라고 했어요. 근데 일어난 건 똑같이 8시 반에 일어났어요. 근데 딸한테 이걸 적어놓은 거 하나 때문에 친절하게 했어요. 다나야, 일어나. 가족의 작은 목표 하나 들어간 건데 그게 하나 딱 실현되니까 행복한 기억들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목표를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때도 되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부족했던 것 같고 목표 의식이 많이 솔직히 안 보였어요. 안 보여서 올해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처음에 이렇게 접근했어요. 다이어리 그냥 회사에서 업무 수첩처럼. 네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왜 바뀌었냐면은, 뉴 챌린지 했었어요. 영어 명언 외우기. 근데 영어 명언 외우기를 어떤 계획에 넣지 않으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 넣었어요. 아침에 매일 넣고 아침에 거의 했었어요. 뉴 챌린지라는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쭉 작성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아 이게 많이 무너져요. 정말 많이 무너져요. 그리고 또 개인 동의를 하면 또 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다가 우선순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단순 계획만 들어간 상태에서는 넣고 회고하고 그냥 뭐 하루에 뭐 시를 봐도 그냥 일기를 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작성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멀어져요. PDF를 쓰면서 아 내가 진짜 이걸 활용을 못하는, 저의 열심만 들어가는 것들은 목적이 없으면 방향을 좀 봐요. 되게 많이 또 없어지죠.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또 없어져요. 이 얘기 반복됐어요. 진짜 이렇게 반복됐어요. 제가 그 퓨처 셀프를 읽은 다음부터 목표가 좀 바뀌어요. 약간 좀 선명해져요, 목표가.
그러면서 목표가 색깔도 들어가고 내가 이 색깔 얼마만큼 내가 했는지라고 해서 요걸 체크를 하면은 내가 몇 시간 했지? 약간 좀 보여요. 내가 목표를 했던 우선순위 관점에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썼지라고 이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큰 목표도 있지만 세부 목표도 있어요. 오, 그러네요. 세부 목표도 들어가고 이 세부 목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들어가요.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들어가요. 내일 하진 못해요. 하지만 목표를 적어놓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가 들어가고 완벽한 하루를 계획했던 건데 완벽한 하루를 계획을 하는데 내가 완벽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라고 옆에 보면 이제 시간별로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작성이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잖아요. 화살표 들어갔던 게 완벽한 하루를 살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뭘 해야 되겠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색깔을 칠하면서 그치 오늘 큐티 신앙을 해야 돼. 신앙 큐티를 잡았는데 큐티를 이 시간에 내가 얼마큼 했지. 그리고 배움을 잡았는데 배움을 내가 이만큼 계획했는데 했냐? 내가 잡았던 우선순위 세부 목표들을 시간에 녹였고 이 시간에 녹인 거를 내가 실제 했는지를 형광색으로 보면서 리뷰를 하는 거예요. 이 완벽한 하루를 계획한 날은 정말 한 제가 시간을 이렇게 날린 게 이 오후에 독서의 시간을 제가 1시부터 3시까지 잡았는데 좀 졸았어요. 졸은 시간을 좀 졸음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완벽한 하루를 살고 싶지만 인간의 능력치와 체력의 한계를 좀 느꼈고 그래서 실패했던 것도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은 하지만 달리는 거는 정확한 계획을 안 잡으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요일에 달리기를 넣습니다. 달리기를 넣고 아내와 운동을 하면서 달리기를 접목을 시켰어요. 아내한테는 그래 힘드니까는 거기 걸어. 그리고 저는 달리기를 했죠. 달리기를 한 것들을 이제 실제 몇 초 컷을 했는지 시간도 좀 적어봤던 것 같아요. 저 밀가루 진짜 끊김이잖아요. 근데 식단 조절 적어놨는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밀가루를 먹어버렸어요. 제가. 짜파게티. 그 아내가 짜파게티 짜술랭이었던 것 같아요. 짜술랭을 끊어줬는데 아이들도 먹고 싶고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짜술랭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통제하고 싶은데 때로는 통제를 못했을 때 그거를 망했다라고 내가 좌절하는 게 아니라 맛있었으면 그것도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냥 잘 살기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목표인 건데 이 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했을 때 반성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느꼈던 행복도 적어보면 망한 게 아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해도 행복한 하루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쓰신 거 혹시 어떤? 네. 가장 최근에는 이게 지금 11월 12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아마 몸이 되게 아팠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11월 달에 쓴 내용인데 몸이 되게 아팠어요. 몸이 되게 아팠는데 사람이 몸이 아프면 의욕이 되게 떨어져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은 솔직히 아픈 걸로 되게 괴롭잖아요. 하지만 이 아픔 중에도 짜증이 되게 짜증나요. 되게 짜증나지만 이 아프니까는 정말 건강에 대한 열정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적었어요. 정말 건강에 대한 열정이 너무 생겨서 건강을 위해서 작은 목표 아내와 건강이 허락되면은 내가 걷겠다. 그리고 아파서 내가 잘 먹어야 되지만 식단 조절을 하겠다. 나는 목표를 또 포기하지 않고 넣었어요. 근데 다 망했죠. 실패했어요. 왜냐면 그때 A형 독감에 걸렸었어요. 열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38.3도로 열을 안 떨어지는데 열이 안 떨어지고 아픈 와중에도 목표들을 했고
건강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약 먹고 누워 자다가 일어나면은 핸드폰 좀 보고 누워서 영화 한 편 보고 위안을 삼았을 것 같은데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좀 봤고 여기 보면은 이제 신앙이 제 살색이고 배움 책이 파란색이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이 이 분홍색인데 정말 몸은 아팠지만 아프고 약 먹고 약 열 떨어져 좀 괜찮을 때는 신앙생활 했고 책 읽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옷을 사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몸이 아파서 제한되지만 아픈 상태에서도 우선순위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흔적을 남기니까 건강에 대한 열망도 생기고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던 흔적도 그런 것도 많이 보이는 개인적으로 위안이 되게 많고 위로가 되게 많이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가족한테 주일 예배인데 다나를 깨우는데 친절하게 깨우는 게 적어놨어요. 같이 가기. 전주에 딸이 아내한테 아빠랑 가기 싫어 엄마랑 다시 가고 싶어 하는데 아들도 울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나도 엄마랑 가고 싶은데 들어가 막 그런 거에서 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가면서 제가 이제 아들 뭐 맛있는 거 사주면서 꼬셨죠. 이제 딸이랑 같이 가고 싶고 그래서 적었어요. 이게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딸이랑 같이 가고 예배를 드리고 딸이 저한테 아빠 고마웠다 해서 여기 보면 회고에도 다나 주일 학교를 같이 가서 좋았고 정말 짜증나지만 잘 참았다. 솔직히 그러니까 교회를 딸이 좀 늦잠을 부리니까 늦은 건 늦은 건데 제가 짜증 부린다고 해서 늦는 게 되돌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나의 감정도 절제하고 참고 딸이랑 집에 올 때는 정말 웃으면서 좋은 얘기 하면서 정말 딸이 저한테 편하게 접근하고 그 하루가 나머지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되게 좋은 선순환을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살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